잘할 수 있을까.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대로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또 반응이, 예, 반응이 잘 나온 것처럼, 그러니까 제가 뭔가 아 내가 이번에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더 안 될 것 같고. 저희 우리가 좀 배웁시다. 예,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, 사실 예. 형식 씨랑 그 이현우 씨가 성격이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현우 씨도 한 줄이 있는데 형식 씨랑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그러던데. 아 겹쳐서? 네, 비슷한 거 같아요. 예. 지금 듣고 예. 있어요. 뭐였어요? 뭐였어요? 원래 저는 이 구역의 긍정은 접니다라고. 이 구역의 긍정은 접니다. 말이 멋있다. 이게 사실 뭐냐면 영화 대사 네. 인용한 거죠? 영화 속에서 제가 이제 맡은 역할이 이 구역의 감시자는 접니다 이런 대사를 네. 하는데 그걸 이제 영화 이제 좀 인용해서 쓴 건데요. 이제 좀 깊게 들어가서 또 뜻, 속뜻을 얘기하자면 항상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리고 합리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. 이야 아니 무슨 저기 있잖아. 보통이 아니네. 기업체 무슨 저기 강사 같아. 21살 때 그거를 깨닫고 예능, 얘기하는 예능인 한 분이랑 네. 도인 세 분. 옛날 얘기 않잖아요. 저렇게 어릴 때는 좀 잘 되고 그럼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연예인 생활을 해서 아는데 좀 들뜰 수밖에 없거든요. 맞아요. 야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. 두 분 되게 비슷하네. 형식 네, 말고 형세 그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?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? 다 잘 먹어요. 저도 다 잘 먹어. 와 세상 완전 똑같네. 와 그 중에서도 특히 좀 한식 좋아요. 한식 좋아요. 우와. 애들이 또 리액션이 좋네.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시키면 또 이렇게 하고 착해서. 박기웅 씨의 증언에 의하면 네. 11년 내 연기 생활하는 동안 남녀 통틀어 현우 씨가 애교가 제일 많대요. 아 진짜 애교 덩어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랑이란 말도 남발을 하고. 사랑해. 근데 워낙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. 그리고 워낙 기웅이 형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. 남자들끼리. 네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 형 오늘 고생했어 다음에 또 봐 사랑해 이렇게 그냥 보내면은 형도 그래 동생 수고 많았어 조심히 들어가 사랑해. 근데 저랑 같은 또 나인 출연하셨을 때 이진욱 씨한테 그렇게 사랑한다는 문자 많이 보내셨다면서요. 네 아니 그 제가 이제 그리고 또 했는데, 엄마 아빠랑 네. 아직까지도 뽀뽀한대요. 네, 네 저희 아버지 우와. 출근하신다 그러면은 그 출근 네. 아빠 아,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워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 받아오시니까 아빠 출근하는데 그냥 자리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?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그냥 아 알았어요 이러고 그냥 이렇게 근데 저희 가족이 동현이는 뽀뽀해요? 지금 해요 동현이는 근데 걔는 중3이니까 근데 우리 동현이 요즘 이제 조금 사춘기라고 뽀뽀 이런 거 그냥 대기만 해. 옛날엔 그래도 막 이렇게 쪽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근데 저랑 또 비슷하게 집 이렇게 같이 사랑해 하는 네, 워낙 근데 몰랐어요. 비슷한 가정 환경인 것 같아요.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. 아이 반갑다. 아, 사랑해요. 아 이렇게 나도 사랑한다고요. 그냥 이렇게 들어요. 사랑해. 아 좋아 진짜. 아니 이게 진짜 좋은 거라니까요. 나도. 근데 이게 진짜 좋아. 나 사랑해 되지 뭐. 도현이요 사랑해. 어 그럼 난 너 원래 사랑했어. 제가 볼 때 둘이 좀 표현을 해야 돼. 맞아. 그 말은 다 한 번 해요. 어때 MC 보는데. 사랑한다. 사랑한다고 해요. 김 여사 사랑해. 저는 오늘 솔직히 좀 몸이 많이 몸이 안 좋았는데 너무 안 좋아. 굉장히 아팠거든요. 네. 너무 아팠는데 젊은 이 기를 받아서 그런지 지금 녹화 좀 끝날 때 되니까 괜찮으셨어요? 다 나왔어요. 그래요? 녹화 끝날 때 되니까 아니 아까 녹화 전에 계속 다시 할까요? 예. 누워 있었거든요.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아 괜히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얘기하면 힘을 얻는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. 네.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한 8년 정도를 해오면서요 큰 어려움이나 큰 고난이나 역경이 없었어요 사실. 고난이나 역경까지. 이제 큰 이제 얼마나 고난이 역경인지 너무 약간 뻥을 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. 야 뭘 아역하면서 뭘 마신대요 고난 역경이야. 인생에서 그냥 저희들만의 이제 또 느낄 수 있는 것에서 좀 그런 게 크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영화를 하면서 제가
음원을 하나를 냈어요. 청춘예찬이라는 노래를 하나 냈는데 사실 노래를 노래에 있어서는